메리가 죽고 나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나옵니다. 그 메리 1세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굉장히 싫어했죠. 어머니가 다릅니다. 자,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 까테린이고 그 사이에 난 사람이 이제 메리 1세고요. 그 다음에 몸종이었던 엠볼린사에서 태어난 여자가 엘리자베스인데 서로 싫어하니까 종교도 서로 반대해요. 자, 메리 1세는 아버지가 만든 성공회에서 캐톨릭으로 돌리려고 했고요. 자, 엘리자베스는 다시 성공회로 돌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직자 150명을 처형을 합니다. 44년 동안 영국 여왕을 했는데 처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죠.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귀족들이 엄청 환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만 일할 아주 대단한 여왕이 나왔다. 굉장히 똑똑했고 운동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후진국이었던 영국이, 정확히는 잉글랜드죠. 잉글랜드하고 이제 아일랜드인데, 이 잉글랜드를 선진국,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드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 뒤로 이렇게 한참 있은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되면서 합스부르크 스페인이 차지했던 그 이상으로 지구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대영 제국입니다. 자, 이 여자는 정말 후진국이었던 영국을 농업과 이 양모 산업을 굉장히 그 형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 또 메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여왕이죠. 캐톨릭 국가인 스코틀랜드 메리는 남편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여왕이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 런던으로 피신을 오죠. 스코틀랜드 메리가. 피의 메리 말고요. 스코틀랜드 메리입니다. 근데 이 메리가, 스코틀랜드 메리가 영국이 성공회가 되면 안 되고 캐톨릭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하는 와중에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페인이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되죠. 스페인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잽도 안 되는 영국하고 스페인이 이제 해상에서 한판 맞붙게 되는데, 이 초상화의 뒤쪽 면을 보면 저쪽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 함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의 함선이에요. 해적선들이죠. 영국은 해적선들로부터 이제 선단을 만들어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스페인의 아르마다. 그러니까 이제 무적의 함대죠. 무적의 함대. 당해낼 자가 없는, 그 비교할 자가 없는 그 무적의 함대가 이제 폭풍에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함대가 전쟁을 했는데, 1885년도에 전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림이 좀 과장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배하고 스페인 아르마다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싸울 때 이렇게 육상 전투처럼 배끼리 이렇게 만나면 가까이에서 총을 쏘는 전술을 했는데, 스페인의 그 아르마다 함대와는 완전 다르게 영국의 그 해적선들은 대포를 갖고 있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스페인 아르마다 함대 중에서 이제 함선 3개, 3척이죠. 그러니까 130척 중에 겨우 3척을 그냥 그 이렇게 하여튼 폭파시키고 하여튼 도망가는 전술로 해서 쫓아오게 했는데, 결국은 폭풍에 의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흐트러지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입죠. 결국은 영국의 승리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영국이 승리해서 자기가 이제 대양을 차지했다. 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지구를 딱 손에 들고 있는데, 세상을 정복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겁니다.